일단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 행복하고 기쁜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뭐 따로 생각나지도 않습니다.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합니다. 아,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숫자가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 5경기까지 정말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정말 그냥 집중해준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, 뭐 이번 서머 시즌 좀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되게 좀 힘든 경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월드 진출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좀 감사한 마음인 것 같고요. 저희에게 또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컨디션 관리할 시간이 좀 주어졌기 때문에 잘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세트까지 갈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했었고 어차피 경기에서 세 번을 이겨야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경기든 뭐 5경기든 똑같이 뭐좀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좀 5세트여도 1경기 같이 좀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여러모로 이제 좀 교전에서 저희가 좀 우위를 가져가서 그걸로 스노우볼을 좀 굴린 게 컸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교전에서의 좀 집중력이나 아니면 좀 이제 저희가 또 그런 상황에서 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를 이제 보다 보면은 교전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한데 한번 무너졌을 경우에 너무 좀 와장창 다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서 또 반대로 저는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좀더 인지만 하고 편안하게 하면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.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좀, 한쪽 사이드에서는 이제 한 명이 받아야 되고, 한쪽에서는 이제 다른 쪽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좀 많이 나오는데, 오늘 제우스 선수가 그 상황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좀잘 받아줬던 것 같고, 그래서 중간중간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좀 이득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근데 똑같이 표현하면 그게 이제 상대 조합과 우리 조합에 따라서 또 정말 코르키라는 픽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바뀌는 것 같은데 또 초반에 근데 유층이나 오브젝트 때 이제 코르키를 했을 때 상대 조합에 따라서 그 주도권 때문에 조금씩 팀들의 평가가 좀 바뀐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도 저는 다음 표현까지 하면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당장에는 일단 그 상황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일단은 선수들이 너무 강행군을 해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 이제 쉬고 온 다음에 다시 좀 어떤 방향, 이제 패치나 이런 내역 보고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생각할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선수들의 집중력과 뭐 열정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기세, 이 분위기 타서 롤드컵 때도 지금같이 좀 준비를 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선수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힘들 만도 한데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를 좀 유지하면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서는 되게 패치도 그렇고 좀 게임의 기조를 바꾸는 패치 좀 대규모 패치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월즈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패치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좀 아무래도 게임의 양상 자체가 지금은 좀 작년의 게임이랑 지금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잘 적응하고 저희만의 색깔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당연히 우승이고요. 지금 이제 선수단과 너무 다시 한번 우승을 2연속 우승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.
저는 이제 사실 좀 썸머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을 하면서 경기력이 좀안 좋았었는데 이번 월드 때는 좀 그런 실제적인 결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실천하는 게 목표입니다. 이전과 다르게 오늘 경기에서는 저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제 콜이나 뭐 이런 거다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반대로 또 그에 맞게 KT가 오늘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처음부터 뭐 조급하게 뭐 준비한다보다 메타 해석하면서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하면서 또 T1에 맞는 색깔을 잘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TS는 굉장히 또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저는 이제 뭐 BAJ에게 저희가 MSI 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비록 사우디 컵에서 저희가 승리하긴 했지만 BAJ나 TS 같은 팀들이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팀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맞붙어서 또 이제 국가 간 경쟁을 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초기 경기 때는 각 팀들마다 좀 준비한 대로 이제 다양하게 좀 나오는데 패치 부분에선 좀 이제 롤드컵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지면 치러질수록 좀다 이제 티어 정리 때문에 비슷한 양상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준비한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가장 좀 올바른 방향으로 그때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다고 좀 생각합니다. 항상 의심하면서. 일단 저희가 선발전 마지막 경기까지 가게 되면서 다음 패치에 대한 준비 기간도 좀 짧아졌고 저희도 중간에 이제 사우디 월드컵도 다녀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휴식 기간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준비 시간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는 좀 적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월드에서 그런 패치들이 굉장히 좀 메타를 바꿀 만한 패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상대 다른 팀들을 보고 좀 배우기도 하면서 열심히 따라가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일단 가족들하고 보낼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이게 거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 아니 아 네. 추석 연휴 때는 일단 가족들하고 좀쉴것 같습니다. 저도 추석인지를 모르고 경기 준비를 했었는데 추석이 내일 오늘이라는 것을 어제 알아가지고 연휴가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갑자기 이제 또 휴일이 생긴 것 같아서 열심히 네 열심히가 아니라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아까 앞에 얘기 또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정말 강행군이었고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선수들, 코칭 스태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. 이게 또 정말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굉장히 힘들 텐데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또 묵묵하게 지원해 주시는 뭐 프론트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누구 이번 연도에 좀 인터뷰하면서 팬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정말 팬분들이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 승리해서 굉장히 감사한 기회를 좀 얻게 됐는데 그런 기회를 이제 최대한 잘 살려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팬분들도 많이 또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4시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되게 저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좋은 네 이번 여정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